너의 미래가 될 거고 너의 꿈에 큰 시작이 될 거야.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언젠간 군대에서 비상할 날이 있을 거라고 경례 말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육입니다. 이번 비기트뮤직 오디션 지원자 여러분께 진심이 담긴 응원을 해드리려고 여기 직접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상선사 진입니다. 비기트뮤직 세 번째 보이그룹 멤버를 찾는 오디션이 열린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디션을 보던 저의 시절, 아 정말 오래전입니다. 그때는 참 부끄러웠어요. 되게 가수라는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민망하고 낯간지럽고 이렇게 되게 소심한 제 꿈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꿈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명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정말 운명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학원에서 그 오디션이 열렸었고 그 오디션이 또 빅키트 오디션이었고 저에 대한 비전이 보이신 분이라면 알아서 전화를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과 심정으로 그냥 차분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 할 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고 운명적으로 우리 BTS라는 팀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 삶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춤은 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해와서 여러 가지로 좀 자신이 있었는데 이 노래할 때 굉장히 떨렸었는데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정말 명확했어요. 저는 그냥 오직 힘맨뱅 우리 방시혁 프로듀서님만 보고 들어왔었고 그분이라면은 저를 정말 잘 이끌어주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항상 음악과 무대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추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진심이었던 부분들을 정말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아, 이 회사는 정말 나를 정말 잘 이끌어주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빅히트 뮤직은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굉장히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방시혁 PD님 보면 아시겠지만 또 지금 생각해보면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디션을 지원하는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 굉장히 뭔가 긴장감도 많을 거고 그리고 준비한 것도 많을 거고 뭔가 여러 가지로 사실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연습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를 믿고 그냥 너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 그게 곧 너의 미래가 될 거고 너의 꿈에 큰 시작이 될 거야 라는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열심히 한 만큼 그 노력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서 노래와 춤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걱정할 수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굉장한 기로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원래는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습생 때 더 열심히 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뭔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분명 언젠간 무대에서 비상할 날이 있을 거라고 격려의 말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합격하신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실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일에 열정을 갖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지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